Kim in this video, I'm going to explain 때문에. 때문에 comes after noun and expresses a causal relation as in because of. For example, 한국어 수업 때문에 means because of Korean class. 감기 때문에 is because of a flu. 친구 때문에 Because of a friend. Let'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. 날씨 때문에 힘들어요. 날씨 때문에 힘들어요. 학교 때문에 바빠요. 학교 때문에 바빠요. 내일 콘서트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. 내일 콘서트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. 룸메이트 때문에 못 잤어요. 룸메이트 때문에 못 잤어요.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.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. 시험 때문에 공부해요. 시험 때문에 공부해요. 눈 때문에 운전을 못 해요. 눈 때문에 운전을 못 해요.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.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. 비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. 비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. 영화 때문에 울었어요. 영화 때문에 울었어요. Let's do some listening practice. I will read these sentences twice. Try to guess what it means. 오늘 시험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어요. 오늘 시험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어요. 친구 때문에 새 엑소 노래를 들었어요. 친구 때문에 새 엑소 노래를 들었어요. 감기 때문에 어제 일찍 잤어요. 감기 때문에 어제 일찍 잤어요. 숙제 때문에, 파티에 못 갔어요. 숙제 때문에 파티에 못 갔어요. 제 생일 파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. 제 생일 파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. 동생 때문에, 기분이 안 좋아요. 동생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.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갔어요.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갔어요. 강아지 때문에, 매일 산책을 해요. 강아지 때문에 매일 산책을 해요. 언니 때문에 매일 BTS를 들어요. 언니 때문에 매일 BTS를 들어요.

요즘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?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어요?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어요? That's it for this video. 질문 있어요? If you have any questions, please leave them in the comment section. 감사합니다.